마한 대선 과제 채택 염원서. 마한 한반도 서남부의 고대왕국 54국. 마한 후의 14개 단체장의 간절한 소망. 마한 20대 대선 과제 채택은 시대의 소명입니다. 마한 후예들의 소망을 담아드립니다. 2021년 10월 26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시도민 일동.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 기념 촬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뇌 기민 여러분, 전라남도 의회 의장 김한조입니다.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가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있어주신 으뜸 전남 행복시대를 잘 이끌고 계시는 김영록 도의사님과 국립 나주박물관 은하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축하 의제를 함께해 주신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석훈 교육감님과 신정은 국회의원님,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 부시장님,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님, 김삼호 광산구청장님, 박준배 김제시장님, 유기상 고창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시군에서 함께해 주신 강윤규 나주시장님, 최영식 담양군수님, 구충곤 하순군수님, 명영관 해남군수님, 전동평 영안군수님, 이상익 한평군수님, 강효석 목포부시장님을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님과 목포대학교 박민서 총장님을 비롯한 내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전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장님,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님, 나주 출신 이민준 전 부의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2월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제정되어 신라와 백제, 가야 문화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고대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부터 영산강 고대 문화의 실체인 마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한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대륙 문화와 중국과 일본 해상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마한의 역사는 전나무 뿌리이자 근원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마한 문화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전시켜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앞으로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아시아 고대 해상 왕국 마한 문화 행사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위원장입니다. 20일 더야 마한 타고 남도 가자.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마한을 전남의 본류로 인식하고 잊혀진 고대 마한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한 역사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마한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세계화를 위한 마한사 복원 프로젝트가 대선 과제에 꼭 반영되길 희망하며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입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고대 마한 복원의 시작,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고대 마한의 유구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내 최대 규모 한평 금산리 황대영 즉석 고분 조사 등 소중한 결실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로 마함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위한 대성과제가 채택되어 고대 마한사 복원 후 위대한 시작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영암 출신 우승입니다. 네, 전남의 뿌리 마한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은 고대 마한문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올해 특히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마한 역사문화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마한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이민준 의원입니다. 2021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6월에 고대 마한 역사권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시행되었고 4월 나주의 정천고분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고대 마한사 복원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남의 본류 고대 마한사 복원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를 위한 마한사 복원 프로젝트가 대선 과제에 꼭 반영되길 희망하며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 행사에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선 과제 채택을 희망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